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본격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만리. 자, 오늘부터는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배경 어떠세요? 연말 느낌 나지 않나요? 이제 산타 할아버지한테 저희 소원을 또 빌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주식 산타클로스에게 다 함께 저희 소원을 빌어보면 좀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소원을 들어줄 주식 산타클로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입니다. 저희 소원 들어주실 준비 되셨죠, 스타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스타쌤 정호철 멘토입니다. 방송 오프닝 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배경화면을 보셨겠지만 또 연말 분위기가 또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 하면 어떻죠? 우리가 또 산타클로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연말만 되면 이 산타클로스가 온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또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 선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말은 항상 모두가 행복하고 또 이 즐거운 시기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주식 산타클로스 방송으로 이 3개월 만에 돌아와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또 많은 선물을 또 많은 수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개월 전에 방송에 출연했을 때 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나 또 수익 챌린지 이런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수익을 또 많이 드렸었는데 갑자기 뭐 이파의 사태라든지 또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라든지 예측하지 못했었던 악재들이 터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실 때만이더라도 이 고민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 고민이 많을수록 새로운 정보들이나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는 여러분은 정말 간단하게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만 제가 바라보는 이 시선, 제가 바라보는 시장, 또 제가 수익을 내는 방법 전부 다 가르쳐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는 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산타랠리 이상으로 좋은 수익과 또 좋은 이 주식 지식들 쌓으실 수 있도록 방송 준비 많이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을 했는데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또 다시 풀어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알기 쉽게 또 설명을 또 드릴 수 있으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시황과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시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사실 저는 네. 항상 방송에서 이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뭐, 매크로, 여러분들 이제 매크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매크로적인 어떤 경제, 거시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시장을 보곤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캔들 좋아하시죠? 저는 망치형 캔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망치형 캔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8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84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2,383포인트, 네. 코스닥이 784포인트예요. 왜 이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네. 망치형 캔들이기 때문에. 자, 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코스피 차트를 보면 제가 2383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차트에서 망치형 캔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 색깔 캔들이 망치형 캔들이다가 1번이고요. 자, 두 번째, 여기 보이시는 이 캔들이 망치형 캔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시는 장대 양봉이 망치형 캔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3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앵커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앵커님이 또 어떤 투자 성향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앵커님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캔들이 망치형 캔들일까요? 망치같이 생긴 2번이 망치형 아닐까요? 망치같이 생겨서 네. 2번이다? 네.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정답을 맞추셨을 것 같은데 2번 맞는 거죠?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인데 자, 2번 망치형 캔들 다시 한번 표시를 해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망치형 캔들이, 이 캔들이 망치형 캔들입니다. 자, 이 캔들의 종가를 한번 볼게요. 이 캔들의 종가를 보니까 2383포인트입니다. 제가 코스피는 2383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캔들의 종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2383포인트입니다. 바로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코스닥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망치형 캔들 찾는 게 쉬우니까 제가 바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캔들이 망치형 캔들이죠. 네. 자, 이 캔들의 종가를 보니까 784포인트입니다. 784.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종가도 망치형 캔들, 이 코스닥 종가도 이 망치형 캔들의 종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스타쌤이 방송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망치형 캔들에 집착을 하느냐? 자, 여러분들 쉽게 시장을 한번 볼게요. 2023년도에 시장이 정말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했는데 반등을 했던 포인트가 망치형 캔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조금 나시죠? 자, 피디님 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올 한 해 코스피가 6번 정도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을 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망치형 캔들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6번 전부. 그렇죠. 봐요. 6번 전부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했다. 자, 23년도 1월을 보시면 시장이 고점 대비 꽤 많이 하락을 했어요. 13% 정도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반등을 했던 시작점이 이 망치형 캔들이었다라는 거죠.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이 종가를 돌파, 지지하고 나서 증시가 이 하락을 전부 되돌림 현상이 나오면서 15% 정도 반등이 나와줬어요. 이게 한 번뿐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이번 연도 하락을 되돌리는 형상 전부 망치형 캔들 이후에 나왔습니다. 3월 달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4% 하락했을 때도 여기 보시면 망치형 캔들 나온 이후에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계속 이런 흐름의 반복이었어요. 마찬가지 4월 달에도 증시가 고점 대비 쭉 하락을 7% 정도 했는데 이 증시의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했었던 이 캔들이 망치형 캔들 나오고 나서 쭉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계속 이런 흐름의 반복이었고 최근에 8월 달에도 시장이 많이 힘들었지만 이 8월 달 시장의 하락도 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이 캔들을 보면 여기 이렇게 망치형 캔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이 화면을 보시면 증시가 고점 대비 여기도 많이 빠졌어요. 네. 한 7% 정도 증시 하락을 했지만 이 증시 하락에서 반등을 할 때 이 시작점 캔들이 망치형 캔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시황에서 가장 중요한 캔들이 바로 이 10월 달에 나온 망치형 캔들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도 얼마 전에 공매도 우리나라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뭐 변동성은 물론 지금 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오랜만에 코스피가 불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포인트도 한번 차트를 보면은 네. 이 망치형 캔들의 종가를 돌파한 날 강한 시세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해석할 때 어떤 기준을 잡고 봐야 되느냐. 10월 달에 나왔던 이 망치형 캔들의 종가를 지지해 주느냐 또는 이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코스피의 포인트가 바로 여러분들 2383포인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2403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안정적인 시장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도 있지만 만약 이탈이 나오고 반등이 나와서 재돌파할 때 내가 매매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겠다 또는 지금은 내가 이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관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가 2383포인트라는 것이죠. 자,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은 784포인트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종가가 774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코스닥은 중요한 지지 라인 조금 이탈이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일 시장을 바라볼 때 784포인트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지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코스닥이 만약에 밀리면 2차 전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만약에 코스피가 지금 조금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할 것 같다 하시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배치를 하시는 게 지금 시황에 맞는 매매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시장을 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네.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다. 또는 좀 있으면 미중이 정상회담이 있는데 또는 지금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투자를 하기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보수적으로 또는 매매가 꼬일 수도 있겠죠. 항상 시장은 조금 간결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선을 이탈하면 약간 내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 또는 내가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개인 투자자는 시장을 간단하게 봐야지만 좀 승률이 올라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만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 개별주 매매를 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시황에서는 제가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앵커님도 그럴 거예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네. 뭐 에코프로 비앱 이런 종목들 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선 테마주로 해야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죠. 어때요? 우리 앵커님도 방송 진행하다 보면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어떠세요? 저요? 왜 저는 저렇게 따라가지 못할까라는 그쵸? 생각도 많이 미국은 들고요. 미국은 막 2% 올라가는데 네.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답답하고 네. 이게 우리 앵커님과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우리나라 생각이시겠죠. 개인 투자자분 모두의 생각이란 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별주 매매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코스피 중요 포인트 말씀드렸어요. 2383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또는 지지를 하더라도 시장에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못하면 연말 산타랠리는 물론이요. 이번 연도 전체적으로 매매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증시가 재밌어지고 대형주들의 상승 릴레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증시가 N자 파동으로 나와서 뭐 2,500포인트, 2,600포인트까지 달려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오늘 소제목 두 번째인데 삼성전자가 지수의 선행지표다라는 이제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수 차트 대비 삼성전자가 조금 더 견조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수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에 뭐 7만 4천 원 이렇게까지 돌파가 강하게 나와줘야 우리나라 코스피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나라 대형주들 상승 릴레이가 나오고 모든 종목이 재밌어지려면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 차트를 볼게요. 어때요?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 구간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삼성전자 쪽으로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산타랠리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개별주 매매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올 한 해 시장은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강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든 종목이 재밌으려면 대형주들의 산타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개별주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 차트, 삼성전자, 코스닥보다 차트의 완성도가 높은 개별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별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승률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수가 이렇게 재미가 없고 대형주가 재미가 없으면 개별주 장세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 어떻게 찾느냐? 시장보다 차트가 우상향하고 완성도가 높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선별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쉬웠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시청을 안 하시고 고민도 많이 없으시겠죠? 제가 오늘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또 발굴하는지 그러한 노하우들과 강의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을 좀 끝까지 시청하셔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이제 지지 여부 포인트 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 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개별주 매매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개별주 매매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나 하나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도와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어서 그럼. 종목 분석하는 방법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의 종목 분석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종목 분석 첫 번째 요건, 급등 가능한 재료 찾기입니다. 상승 재료 첫 번째는 증시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라. 상승 재료 두 번째, 10월 초 이후 큰 거래량이 들어왔는지 체크. 이렇게 두 개를 꼽아주셨네요. 네, 아까 10월 달에도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고 네. 오늘 하셨잖아요. 네. 그에 따른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는지 체크가 되는 걸까요? 이제 증시에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네. 이제 바닥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해서 대기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든지 또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좀 대형 자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네. 캔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돌파가 되거나 지지가 되면 증시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네. 하염없이 증시 차트를 바라보면서 증시가 우상향하기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도 않고요. 또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내가 하루빨리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이 매수 매도 중독이 되신 분들도 많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물론 뭐 중독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현금 비중을 남겨두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수익을 항상 내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암울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루션을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스타쌤의 노하우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화면 네. 한 번만 더 띄워주시고요, 피디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두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시황 설명드리면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증시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증시 차트보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의 차트가 좋아야 돼요. 근데 마냥 좋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두 번째, 10월 초 이후로 큰 거래량이 들어왔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증시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두 번째, 10월 초 이후 큰 거래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 종목별로 찾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종목별로 찾아야 되는데 네네. 제가 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지 시장 차트를 한번 빠르게 볼게요. 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차트를 보면 하염없이 8월 달부터 이렇게 밀리다가 이번에 공매도 금지 이슈 때문에 한번 반짝하고 다시 조정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종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쭉 하염없이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단발성 호재 나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으면 답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보다 좋은 종목을 찾아서 대체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10월 초 이후에 강한 거래량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9월까지는 괜찮았어요. 9월까지는 시장 하락을 조금 버틸만 했는데 10월 달부터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10월 하락 이후에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이면 우리한테 수익을 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JCN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제가 좀 예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좀 쉬운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가지 종목이라고, 두 가지 종목을 보여드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차트만 보시면 돼요.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 종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을까? 아니면 제가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을 보고 올라갈 확률이 많은가? 자, 1번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1번이 첫 번째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고요. 자, 보시면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죠. 자, 두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앵커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보다 이 전 차트가 더 좋은 전 것 같아요. 차트가 더 좋죠? 네.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두 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차트는 시장 차트예요, 여러분들. 시장,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차트 누가 보더라도 지금 약하죠.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종목은 JCN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두 번째, 10월달 이후로 강한 거래량이 지금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종목은 시장보다도 강하고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던 10월달에 거래량이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충분히 대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장 대비 강한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 종목 전체적인 차트 한번 볼게요. 그냥 뭐 박스권 흐름이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시장 대비 강하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이 많이 밀렸었던 10월 이후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다. 자, 바로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네. 이게 JCN 시스템이라는 종목이었는데 현대 무벡스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현대 무벡스. 자, 현대 무벡스. 지금 제가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증시 대비 강한 종목을 찾을 때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고 증시가 약세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을 투자해야 수익이 난다라는 걸로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타점 강의를 드릴 건데 타점 강의를 하기 전에 일단 차트 먼저 여러분들 눈에 익혀드리는 거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JCN 시스템을 보면 이건 현대 무벡스라는 종목인데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시장 대비 강한 차트였죠. 시장보다 지금 현재 차트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이 상승하면서 네.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조건 10월 이후에 강한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되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는 네. 사실 조금 손쉽게 눈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게 시장 대비가 어떻게 좋은지 강한 종목을 찾는 게 네. 저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을 네.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종목을 짤 때도 그렇고요. 네. 차트를 한번 둘러보시잖아요. 그 차트를 둘러보다가도 내가 좀 마음에 든다 싶은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우상향을 한다라든지 뭐 거래량이 들어오든지 그렇잖아요. 막 하염없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라든지 관심 종목에 늦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차트를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급락이 나와주고 있죠. 코스피가 지금 계속해서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와줬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좀 밀리고 있는 네. 굉장히 이게 종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한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 지수의 차트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바닥을 잡아둔 상태에서 고점이 아니죠. 보시면 지금 뭐 역사적 신고가라든지 52주 신고가 라인이 아니라 충분히 바닥을 잡아준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증시 대비 차트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증시는 하염없이 약하지만 그 증시 대비 종목이 강하다면은 우리한테 수익을 줄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거죠. 네, 그 강하다는 뜻이 이제 바닥을 좀 잡아줬고 거래량이 실리는 거죠. 그렇죠. 증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바닥을 잡아준 상태에서 네.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네. 이슈가 지속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어려우시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익숙해지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강의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종목이 하염없이 하락하는데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까요? 아니죠. 보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보시면 지금 증시가 하락하는 동안에 이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종목은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다. 이 종목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나는 좀 이 종목 별론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안 보시는데 이렇게 하염없이 하락하던 종목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바닥을 잡아준 상태에서 추세를 이렇게 돌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수익을 줄 확률이 높은 종목, 네. 증시 대비 강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현대 무벡스라든지 뭐 JCN 시스템이라든지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시 대비 강한 종목이다. 그럼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아, 시장 대비 강하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 여러분들 항상 주식하시면 그러시잖아요. 누가 추천한 종목, 그죠? 만약에 이렇게 JCN 시스템, 뭐 제가 현대 무벡스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스타쌤이 말했기 때문에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매매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종목이 하락하게 되면 손실이죠.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해도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몰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제가 강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의 시간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발굴하신 다음에 어떻게 타점을 잡고 매매하셔야 되는지 제가 잠시 후에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네. 지금 제가 JCN 시스템이랑 현대 무벡스라는 종목을 봤는데 자 신신제약 딱 우리 앵커님한테 질문 한 번만 딱 드릴게요. 네.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 앵커님 신신제약 차트 보면 네. 증시 대비 강한가요? 저는 강해 보여요. 강해 보여요? 네.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요? 저는 좀 강해 보입니다. 강해 보여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10월 초 이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나요? 10월 초 이후. 네, 저 거래량이 지금 10월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0월 달은 여기입니다. 10월은 어디죠? 여기서부터예요. 네, 네. 10월 이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죠. 근데 그 전에도 있네요? 그 전에 9월 달부터. 네, 네, 네. 그러니까 9월, 8월부터 시장이 하락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 11월 거래량이 꾸준히 들어와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투자하고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면 지금 지수 차트가 지루하기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이 많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신신제약, 그다음에 뭐 현대무맥스, JCN 시스템은 개별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상향하고 시장 대비 강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 또는 뭐 초보 투자자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준비를 했으니까 저는 잠시 후에 또 강의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앵커님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우리 피디님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한 두세 달 전에도 약간 좀 비슷하게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자님들 워낙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정말 뭐 어렵다라고 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 네. 쉽다라고 하면 한없이 쉬운 건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제가 조금씩 이제 풀어가면서 네. 하면은 네. 더욱더 와닿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좀 풀어가면서 네.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강의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급등 가능한 재료 찾기에서 두 개를 주셨잖아요. 증시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라. 그리고 10월 초 이후에 이제 큰 거래량이 들어왔는지를 체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종목을 찾는 게 뭐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종목을 찾았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주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스타쌤의 이제 장중 실시간 브리핑을 또 전해주는 방이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실시간으로 들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노란톡방 켜셔서 검색창에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날짜 아시죠? 10월 25일, 12월 25일이죠. 하나, 둘, 둘, 오를
입장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실시간 브리핑도 받아보시고 다양한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제 앞서 말씀해주셨던 타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잠시 후에 타점을 네.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지금 바로 하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우상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래?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럼 바로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사면 여러분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냐? 방송 보고 스타쌤이 이 종목 좋다 그러니까 한번 사보자. 똑같이 방치하고 똑같이 방치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락할 수도 있고요.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데 상승이 나오더라도 내가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고 하락한다 하더라도 내가 손절하거나 추가 매수하는 걸 모르면 여러분들 본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아바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잘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서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던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들이랑 비슷한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의 예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볼게요. 한국 파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한국 파마를 보면은 오늘 급등이 나왔죠. 오늘 급등이 나왔고 11월 달 어때요, 여러분들?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런 종목 하나 내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겠죠. 보시면 저점 대비 50%가 올라간 종목이에요. 근데 네. 여러분들 50%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고점에 손실 중인 투자자들도 있겠죠. 만약에 오늘 이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8%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0% 올라간 종목이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제가 지금 잡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느냐. 자,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추세 전환 타점입니다. 추세 전환. 자, 추세라는 것보다 하락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승을 쭉 이렇게 하는 것도 추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추세라는 것은 일정한 한 방향으로 쭉 종목이 이동하는 것을 이제 추세라고 하는데 저의 관점에서 타점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리는 그 맥점이 바로 타점인데 그 맥점을 기준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준봉. 자,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파마 고점이 94,800원입니다. 이 종목이 94,800원인데 이 고점에서부터 쭉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83%가 하락한 종목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락한 네.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종목 하나 잘못 사면 마이너스 80%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자, 지금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최근에 시장 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극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워낙 지금 투심도 안 좋고 내가 하락하는 종목을 잘못 잡았다가 크게 데일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매매 타점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가 매매 타점이냐?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어놨어요. 여기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죠. 이 추세를 돌파하는 지금 보시면 제가 임의대로 그냥 하락 추세를 그었습니다. 연습하고 그은 게 아니라 의미대로 쭉 그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추세의 끝부분에서 대량 거래량 보시면 10월 달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추세를 돌파하는 기준봉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추세가 전환이 된 건가요? 그렇죠. 추세가 전환되는 걸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암시. 아직은 아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마냥 그냥 어때요? 마냥 그냥 하락해가지고 횡보하던 종목이 거래량 들어오면서 장대 항목 나왔다고 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처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 어때요? 장대 항목 나오고 나서 바로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뭐가 중요하겠냐? 일단 기준봉은 내가 중요한 걸 알겠어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리는 캔들, 기준봉. 그러면 여러분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 타점은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나가요. 이 기준봉의 종가를 네. 돌파,
또는 지지를 해야 저는 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왜냐하면 네. 자 보세요. 쉽게 믿으면 안 돼요. 앵커님 사람은 쉽게 믿으세요? 아니요. 사람 저 믿어요? 오늘 처음 안 봤는데 믿을래요. 안 믿는다고요? 아, 어쨌든 네.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정말 세상이 흉흉해서 길에서 뭐 누가 함부로 주면 먹으면 안 돼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되지만 종목은 더더욱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장난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죠? 최근에 또 워낙 또 주식시장 어지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이 종목이 정말 추세 전환인지, 그죠? 이 종목이 정말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확률이 높은 종목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뭐 정말 뭐 정치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기자도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전 차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무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차트상 이 기준봉이 정말 진짜 기준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거나 지지했을 때가 저는 타점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한국파마, 우리 앵커님 이 기준봉 나오고 나서 바로 투자를 하실 건가요? 아니요. 안 하시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준봉을 돌파 또는 지지했을 때 맥점 잡고 타점 잡고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딜까요? 한국파마의 맥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가 나는 타점 같아요가 1번이고요. 네. 여캔들이 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입니다. 1번이 타점 같아요. 왜? 뭔가 여기를 여러분들 뚫은 것처럼 보이니까 돌파한 것처럼 보이니까 1번이 타점이다. 아니다. 장중에 돌파하고 종가상 지지가 나왔으니까 타점이다. 1번, 2번. 우리 2번. 시청자님들. 우리 앵커님 2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님들도 2번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2번이 타점입니다. 왜 2번이 타점이냐면 정말 중요한데 정말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보시면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완벽한 타점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장중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타점은 어때요? 종가, 장이 마감할 때까지 양봉을 유지하면서 이 기준봉 위에 캔들이 위치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거래량도 들어왔고 이 기준봉을 돌파했기 때문에 타점이다 생각해서 한국파마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고 한다면 종가상 보셔도 10% 정도. 짧게 잡아서 10%인데 정말 종가 뭐 최고점 기준으로 잡은 뭐 20%가 넘어가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 10%, 그쵸? 여러분들이 어떻게 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런 10% 정도의 수익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네. 타점이 진짜 중요하네요. 하나 봤는데. 네. 자, 아시아나 IDT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 IDT. 자, 이 종목을 보면 여러분들 10월, 11월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정말 강한 종목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보시면 아, 이 종목을 여기서 어떻게 잡아? 방송이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보면 차트 딱 보면 아, 전문가가 타점 어디라고 할 것 같나? 보면 여기가 타점이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 타점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뒤에 이 자리가 타점입니다. 자, 왜 타점이냐면 여러분들 네. 자, 쉽게 한번 볼게요. 아시아나 IDT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디서 타점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이 고점에서 타점을 잡았다. 그러면 지금도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 전전긍긍하고 추매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저 지금 마이너스 10%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 1월 달부터 고점 대비 쭉 하락하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반타작이 난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반타작 나고 있는 종목은 증시 대비 강하지도 않고 투자를 할 이유가 딱히 없는 망설여지죠. 그런 종목. 그죠? 네. 많이 어려운 종목이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볼 추세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추세의 전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타점이 필요하겠죠. 보시면 어때요? 기준봉. 여기 보시면 어때요? 하락을 하다가 종목이 쭉 이렇게 하락 추세에 맞고 하락하던 종목이 갑자기 대량 거래량. 여기 보시면 이전에 없던, 전혀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없었던 종목이에요. 보시면 거래량이 전혀 지금 그렇네요. 전무하던 종목이 대량 거래량 나오면서 거래량이 갑자기 탕 하고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기준봉으로 삼고 네. 이 기준봉을 지지하거나 돌파를 할 때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로 다음날 급등이 나와버리죠. 네. 그 다음에 또 급등이 나와버리죠. 그럼 여러분들 아 늦었다 빨리 나 이거 타야 돼 타야 돼 하고 시장가 매수를 하거나 또는 뭐 쓸어담기 네.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부터 기준으로 삼기로 했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아, 내 종목이 아니구나 하고 보내줘야 되는군요.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네. 왜? 이거 조급해서 따라잡았다가 다음날 급락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 대응도 안 됩니다. 10% 멍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급해서 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시청자님도 네. 조급해서 이런 종목들 따라 들어가요. 이런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왜? 왜냐하면 내 지금 장중에 내 종목들은 심심한데 막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보고 있으면 심지어 맞아요, 내가 맞아요. 배웠던 내용이 있는 종목인데 급등 나오니까 막 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급락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되는 거거든요. 급락이 나왔을 때 반등 나올 때 매수해도 되는데 급해서 다음 날 따라잡으면 어때요? 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지금 거의 20% 가까운 손실을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매매하실 거예요. 장중에 그죠? 급하시니까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없고 타점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급하실 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내가 유리한 자리에서 매매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죠. 급할수록 네. 조금 돌아가면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 보시면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거나 돌파하는 자리, 여러분들 이제 아는 자리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쭉 밀리다가 정확하게 이 기준봉의 종가에서 지지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 또는 돌파할 때 여러분이 타점 잡고 진입하셔야 된다 그랬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에서 많이 밀리기도 했고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를 해줬습니다. 이날 타점 잡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거래량 들어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겠다. 한번 하루 더 보겠다. 네. 나 이제는 옛날처럼 투자 안 한다. 좀 더 보수적으로. 더, 그렇죠. 네. 내가 좀 더 보수적으로 하지만 확실한 타점 보겠다. 하지만 하루 더 기다려 주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거래량 들어오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캔들을 만들어주죠. 뭐 여기서 타점을 잡든 여기서 타점을 잡든 여러분들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시고 기준봉 종가를 확인했으니까 여러분들의 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뭐 많이 뭐 25% 30% 다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매매로 5% 네. 또는 10% 정도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가시면 그게 여러분들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확천금 왜 뭐 주식 뭐 내가 200% 뭐 300% 수익 낼 거 아니면 네.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한두 번밖에 없는 거예요. 늘 이렇게 똑같은 자리 나의 기준에서 투자를 하면서 5% 10% 정도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수익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손실은 줄여나가게 되는 거고 훨씬 그러면서, 리스크가 적겠네요. 그죠? 리스크도 적으면서 네.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에서 뭐 예시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타점에서 매매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일 장이 열리죠? 내일 주말이 아닙니다. 우리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실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장중에 이렇게 추세 전환 맥점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줄 수 있는 검색기를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번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자, 첫 번째 선물입니다.
추세 전환 검색기와 실전 강의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드리는데 이거를 왜 드리냐면 사실 장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세 전환이 되고 있는 종목을 찾기에는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만 따로 이렇게 찾아주는 검색기를 제가 오늘 방송에 입장하시는 분들, 방송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신 다음에 나온 종목들 또는 스타쌤과 장중에 소통하면서 제가 발견한 추세 전환 종목들을 노란톡방에서 소통하면서 실전 교육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상만 받아보고 방송만 보면 다음날 잊어버려요. 아, 내가 들을 때는 이해를 했는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어때요? 응용이 어려워요. 응용도 어렵고 맞아요. 막상 좀 따라해봤다가 손실나면 어때요? 바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전에서 이제 좀 잡아드리니까 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내일부터 한번 같이 이렇게 장중에 소통을 하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 이제 듣는 강의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강의와 또 추세전환 검색기 영상을 바로 올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을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 주식산타 스타쌤이라는 글씨 보이시죠? 노란톡방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페이지 친구 리스트 우측 상단에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주식산타 스타 쌤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예, 비밀번호를 누르신 후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비밀번호는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입니다. 여러분 1225 1225를 눌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검색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요.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QR코드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바로 스캔하신 후에 참여코드 역시나 1225 누르시고 입장을 해주시면요. 저희 스타쌤이랑 소통도 해보실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영상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아, 우리 산타클로스, 주식 산타클로스님 어떠셨습니까? 저희 연말에 큰 선물 어떻게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최근에 시장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너무 힘듭니다. 10월달 진짜 굉장했습니다. 사실 뭐 제가 8월달, 9월달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 10월 이후에는 정말 와장창 묻어졌죠. 개인 투자분들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산타 랠리가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산타 랠리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만큼은 제가 산타 랠리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방송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주식에 대한 지식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해드린 지식들로 가득 차길 바라면서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저와 함께 하시면 산타 랠리 이상으로 여러분들 행복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많이 노력해서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조건적인 이 수익보다 아무래도 현실적이고 또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알찬 강의 함께 들으시면서 수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요, 내일 더욱더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